그래서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귀를 쫑긋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끼어들었죠. 그때 이제 제가 우리 강 의원님을 내가 패러디해야겠다는 그 동물적인 감각을 가지고. 아, 그렇죠. 그게 강 의원님이 아니었으면 이 코너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게 두 분이 얘기하면 약간 좀 신빙성이 있거든요. 네. 근데 혼자 얘기하면. 그냥 얘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래요. 정색하지 마세요. 죄송해요. 박수홍 씨 화나신 것 같아요. 아니, 개콘 첫 번째 녹화를 끝나고 나왔는데. 첫째는 저희가 통편집이 당했어요. 네. 아,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황현이가, 아, 이거 우리 투쟁하는 걸로 바꾸자. 그렇죠. 제가 해보죠. 아니요. 근데 그 솔직히 개그맨이라면 누구나 다 생각하는 네, 건데. 먼저 네. 대화했다고. 네. 먼저 얘기하시지. 지금 어떤 아이디어를 내도 꼭 생각을 하고 계셨다 그래요. 아이디어 내기가 싫어요.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던 거 다른 후배들이 먼저 내기 전에 한번 먼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음 주 남 보면 뭐 할까요? 뭐 아니면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다음 주요? 네. 다음 주요. 우리 다음 주는 다음 주 한번 생각합시다. 이 애드립조차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분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오늘 제가 가진 거라고는 장국영밖에 없어요. 가진 거라고는 장국영. 지금 무술복. 그냥 나비 넥타이 하나 정도. 막내 전화로 조효정 씨가. 이분의 얘기를 들으면 좀 그렇죠. 왜냐하면 효정 씨가 보는 1등 공신이 정확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현실적인 1등 공신 접니다. 이 코너는. 네,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분만 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유행어 있잖아요. 네, 둥둥둥둥. 네. 저만의 비트가 있거든요, 사실. 너만의 비트. 연말에 또 시상식 있잖아요. 예, 예. 바짝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어, 그렇죠. 상 때문에. 상 때문에. 아, 사실 뭐 2004년도에 제가 뭐 밖에 나갔었어요. 네. 2004년에 최우상도 제가 만들어드린 거예요. 예. 어?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네. 아, 그렇지. 빠르세요. 제가 연기한 겁니다, 지금. 방송입니다. 성대모사. 제가 알기로는 진짜 화내신 건데요. 아니, 연기한 진짜 화내신 건데요. 연기 몇 시간 아니에요. 원래 이제 네. 어느 정도 이렇게 짬밥이 됐다고 하죠. 이렇게 되면 뭐 아이디어 생각도 안 나고 사실 그래요. 네, 젊은 사람이랑 늙은 사람이랑. 어머, 자,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아니, 너무 많이 해서. 들으셨죠? 지금 들으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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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해서. 사실 그 코너를 선배들이 큰 틀을 짜거든요. 아. 그래서 남본이라는 아, 이런 역성차별을 해야겠다. 네. 그 큰 틀을 이제 후배들한테 던져주면 그 안에 네가 알아서 채워야지. 그럼요. 아니, 그 후배님 씨가 지금 이럴 레벨입니까? 한대 맞았습니다, 저한테. 그게 아니고, 하도 참석을 안 하고, 이게 참석을 또 한번 했어요. 네. 했는데, 혼자 그 컴퓨터만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발로 그냥 밀었어. 책상을 차버렸어요. 책상을 차버렸어요. 책상을 차고 사야 되는데, 책상을 실을 차야 되는데. 황현이 씨 못 차고. 저 첫단 큰일 나죠. 아니, 이게 사실 발이 여기까지 가다가, 나도 모르게 이게. 양. 저는 사실 그 책상 차고 눈 까는 사람 처음 봤어요. 네. 책상을 차고 당당하게 쳐다봤는데 네. 차고 바닥을 보시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아니, 근데 이제 코너를 하다 보면은 네. 누구나 욕심이 있거든요. 네, 네. 내가 더 웃기고 싶고 더 주목받고 싶고 관심 받고 싶은데 네. 우리 효정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말로 북만 치고 있거든요. 오, 진짜. 본인이 원해서 북만 치는 거예요? 아니면은 다른 충분한 역할도 있는데 선배들한테 양보를 한 거예요? 그나마 이제 북도 제가 치겠다고 얘기를 해서 치는 거지. 그냥 자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앉아있을 뻔했어요. 북도 제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북이라는 게 있다. 그런 도구가. 북이라는 게 있다. 네. 그것도 뭐 해라 하고 싶으면. 저는 사실 최효정 씨 지금이야 이제 이름하고 전화번호 다 아는데 사실 이름도 몰랐어요. 보통은 회의를 하기 전에 불러야 되잖아요. 너 일로 와보래요, 잠깐. 그랬더니 너 아이디어 좀 있냐 물어보더라고요. 대놓고 뭐 아이디어 좀 있냐 물어보는데 제가 없습니다 하기도 뭐하고 있다고. 그렇지. 좀 있습니다 했더니 그럼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이름.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이제 회의를 이제 시작을 할 때 억울할 수 없는 게 저한테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아, 자기는 후배를 두 가지를 본다. 아이디어가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인기가 없어야 된다. 아이디어가 좋으면서 인기가 없어야 돼. 대표적인 두 명이 너와 박영진이다. 옛날에. 네, 네, 너와 박영진이다. 아, 너희와 함께하면 무조건 나만 보인다. 이 영진 씨랑 효정 씨가 이 작가실 앉아서 안경 끼고 이렇게 항상 뭘 쓰고 있어요. 저 이 두 분이 작가인 줄 알았어요. 막내 작가인 줄 알았어요. 사장님인 줄 알았어요. 사장님.
그래가지고 둘을 데려다 쓴 거죠. 넘버원의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옵니까? 실제로 제가 그 전날에 아이디어의 전날에 여자친구가 10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저녁에. 근데 10시에 전화를 했더니 아 지금 나가고 있다고 다 왔다고. 근데 들어보니까 그 샤워기 소리가 들려요. 머리를 감고 있었던 거죠. 여자도 그러잖아요. 10시에 약속을 하면 그 다음 주에 바로 나왔던 게 약속 시간 10시인데 10시에 머리 감냐. 그리고 여자분의 특징이 다이어리에 뭘 쓰는 걸 좋아하세요. 미니홈피. 저걸 죽이려고 만듭니다, 미니홈피에 그냥. 아, 그냥 말다툼만 하면 딱 끊고 미니홈피 들어가 보면 이제 그가 변했다. 뭐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가 헤어질 시간 막 이러고. 뭐 그를 그리워하는 내가 바보 같다. 이러고. 노래 바로 진짜 노래 바로. 심장이 없어. 심장이 총 맞은 것처럼. 총 맞은 것처럼. 사랑 안 해. 100일간의 마침표. 전화를 먼저 끊었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또 다음 주 바로 우리 연애 다이어리 쓰지 마라. 그런 거 했었고. 김승민 씨도 빨리 좀 이런 저 아이디어가 좋은 저 후배분들한테 좀 많이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 저요? 예, 안상태 기자 이후로는 이유가 없고 요즘 뭐 여기서 수업 그 자 이거. 네, 저도 선생님을 해봐서 아는데. 그렇죠. 보성학당 선생님이 정말 가장 힘든 캐릭터예요. 모든 순서를 다 외우고 있어야 되고요. 하나하나 다 리액션을 해줘야 되고 가장 힘든 건 자기 존재감이 없다는 거. 느끼니까. 여러분들 아무도 모르시겠지만 박성호 씨도 그렇죠. 선생님을 2주 하셨죠? 아예 5주 했습니다. 5주 했는데 황현이보단 오래 했어요. 5주 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잘랐어요. 학생들보다 본인이 더 웃기고 맞아요. 선생님이 캐릭터를 잡아온 거예요. 평범하게 했는데 사람들이 쓰면서 자 오늘의 수업은 뭐 이렇게 자 잘 들어라 오늘의 수업. 그러니까 관객들도 보는데 이러더라고요. 선생님이 저러면 안 되는데 까만 토시를 개편을 맞아 이 봉숭아 학당에 새로 부임하게 된 박성호 선생입니다. 남보원 등들 요즘에 CF 물밀듯이 들어오네요. 솔직히 그것도 불만이 있는 게 각자 그 소속사가 달라요. 저랑 효종이 같은 그런 소속사의 마인드는 뭐냐면 일단 들어올 때 빨리 찍자. 가장을 하자. 강리감에서. 근데 얘네 회사에서 자꾸 단가를 높이는 거예요. 황현희 씨가요? 황현희 씨가. 아, 그럴 처지가 아닐 텐데. 그럴 처지가 아닌데.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황현희 씨를 빼고 하면 단가를 반으로 낮추겠다. 몇 개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고도 남으실 분입니다. 저희가 직접 여기서 한번 안 볼 수 없죠. 남보원들하고 주인. 아, 그렇죠. 자, 오늘도 남성들의 인권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는 남보원입니다. 자, 오늘도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커피값은 내가 냈다. 진동 오면 네가 가라. 네가 가라. 네가 가라. 내가 여기 알바하냐. 진동 오면 보통 그 커피값 내가 냈습니다. 그렇죠. 여성분들이 한 번씩은 가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돈 내고 내가 무슨 거기 알바도 아니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생일엔 명품 가방, 내 생일엔 십자승이야! 잠깐만, 근데 보너스로 재승이 있다고요? 신보였었어요. 신정한 인권 보호위원회. 신보원. 아. 왜 이렇게 독한 거냐? 아프면 그냥 쉬어라! 그냥 쉬어라! 그냥 쉬어라! 화가 나냐? 안 쳐줘라! 잘했습니까? 잘했습니다. 이번에는 5주 버틸 수 있습니까?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니, 근데 그게 빠졌잖아요, 이거. 뾰로롱. 뾰로롱 보려고 보는 사람들 많아요. 자, 이게 사실 저희가 안 짰거든요. 애드리브 애들이. 앞으로 기대되는 긴장하셔서 긴장하셨어요. 수술관 좀 준비해 주시고요. 신정환 씨, 지금 아픈 다리 이끌고 상상 더하기 녹화하고 계십니까? 네? 그 아픈 몸으로 출연료 좀 더 받아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죠, 지금? 요즘 들어서 왜 이렇게 살...